일단 오늘 들고 온 제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킥스타터. 거기서 한 1년 정도 전에 이게 나왔을 때 제가 펀딩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받은 제품이거든요.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개오래됐어.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오는지도 몰랐어. 왜 이렇게 안 오냐? 하다가 그다음부터 까먹었어. 근데 갑자기 메일이 왔더라고. 제품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보내드릴 거다. 제품은 화이트로 까도록 할게요. 킥스타터 펀딩들 솔직히 사기꾼 개 많아. 펀딩해서 아직까지 안 온 것도 있고 1년 넘게 지났는데 이것도 처음 펀딩했을 때 시안하고는 제품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거야. 시안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만 좀 쥐겠지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 제품은 공돌이들이 그거 안 되는데 디자이너 개 이러고 만든 제품이 이제 시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안이라는 바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일단은 구성에 뭐 들어있냐면 충전할 수 있는 얹어 놓는 그곳, 그리고 이건 애플 워치 걸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받침대. 오, 이건 좀 퀄리티 괜찮다. 에어팟. 에어팟을 그 무선 충전기 이 실리콘 젤 안에 넣어야 돼요. 나 지금 에어팟 없는데 잃어버려가지고 김재원이 갖고 있는데 아쉽지만 에어팟은 제가 충전을 테스트할 수가 없겠지만 대충 어떤지는 알겠죠? 그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제품들을 이제 여 뒤에 충전이 되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소켓에 꼽아요. 꼽인 다음에 이제 그게 보이면 흉측하니까 이런 실리콘 케이스를 줘서 그 실리콘 케이스 안에 넣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이티브는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죠? 처음 시제품에서는 이딴 거 없이도 되는 것처럼 돼 있었거든.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돼요. 에어팟 충전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제일 처음 시제품에는 마치 이 케이블 하나만 꼽으면 충전이 다 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판매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속아서 산 거야. 킥스타터가 아니네. 인디고고. 제일 처음에 내가 봤던 게 아마 이거였을 거야. 이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일단은 에어팟이 케이스 따위 씌우는 거 없이 뒤에 자석으로 착 달라붙고 충전이 되는 것처럼 돼 있고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고 첫 그림이 마치 에어파워 있잖아요. 에어파워. 애플에서 2019년인가 발표한다고 했던 무선 충전기. 그거에 약간 염가형 보조원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펀딩을 했어. 근데 실 제품은 어떤 게 왔냐? 이렇게 왔어요. 지금 케이스를 꼽아야 돼. 휴대폰 케이스를 씌웠을 때 속도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른 케이스는 거의 쓰레기인 것처럼 해놨죠. 좀 두꺼운 케이스 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3mm?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제 꼽 케이스도 좀 두꺼운 지금 젤리 케이스를 끼고 있는데 뭐 아까 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반응 속도 빨라요.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 하려면 한 1, 2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마치 0.1초 만에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건 실험을 해볼 거예요. 다른 제품이랑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39달러고 아웃풋이 10W까지 되고 모든 기능이 다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애플 에어파워는 킥스탠드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런 벨킨 것처럼 누워있는 구조라는 소리죠. 그리고 삼성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는 구조지만 애플 워치는 지원이 안 되고 에어팟도 지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실리콘 케이스에 끼우고 여기 안에 이 칩셋을 달면 이것도 돼요. 무슨 무선 충전기를 쓰든지 이걸 꼽으면 돼. 그러면 의미가 없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리고 충전 파워가 뭐 에어파워 7.5W 자기들 건 10W 충전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비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쓰레기 같죠. 일단은 제가 금방 봤을 때도 이거 이 플라스틱 품질이 제 거 이거 벨킨 거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이 비어있어요. 아무튼 설명서에 있는 대로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 어딨어요? 내가 아까 뺄 때 원래 충전기가 없었어요? 충전기가 없네? 내가 알기로 삼성 건 들어있었고 벨킨 것도 들어있어요. 그럼 39달러가 의미가 없죠. 잠깐만 일단 이거 벗겨보자. 없어. 구성품에 충전기를 내 걸 써야 돼. 일단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 그러면 1번, 2번을 누르면 된다고 돼 있는데 어씨 뜯기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이게 안 눌러지는데? 야! 최소한 설치를 하게 만들었으면 야! 한쪽은 뺐는데 와!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싸구려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요. 일단 뭐 마감은 나쁘지는 않고 케이블 길이는 제 팔의 반보다 좀 넘으니까 35, 85잖아요? 근데 그 85보다 길어요. 아 그럼 1m겠네. 이 상태에서 휴대폰을 얹어봅시다. 충전되네. 기본 충전기는 동봉이네요. 속도가 좀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이건 괜찮은데? 그렇네. 잠깐만 잘 봐요. 거의 바로 됨.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이 정도면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일단 이거를 여기 이거를 여기에 야! 이게 보통은
이걸 그냥 살짝 들어가서 돌려서 장착이 돼야 진짜 편한 건데 이거는 그냥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 와! 근데 제품이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살짝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조립이 된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떨어져요. 고정이 안 돼 있어. 쓰다가 여기 살짝만 힘이 좀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굉장히 똥같네요. 아 이거 이게 왜 있나 싶었더만 자석식으로 에어팟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에어팟을 마치 이런 식으로 걸쳐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걸치는 스탠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똥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LED가 있어요. 그게 휴대폰을 놓으면 파란불이 들어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LED가 휴대폰 뒤에 있어요. 이 LED가 의미가 없다고 있는 휴대폰을 정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 충전은 되는데 LED가 안 보이고요. 약간 이렇게 해야 겨우 보여요. 그러니까 10S Max 같은 거 쓰려면 그냥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저 LED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충전이 됩니다. 잘 봐요. 제가 이걸 꼽였잖아요. 아까 에어팟용. 여기 놓으면 딱 충전이 됩니다. 에어팟은 나중에 제가 다시 에어팟을 김재원한테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에어팟을 새로 하나 사서 리뷰할 때 한번 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How to use plug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플워치 충전기를 저런 노가다를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해야 이제 애플워치 충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네 애플워치 살 돈도 없으면 당연히 애플워치 충전할 일 없으니까 우리는 충전기를 동봉시켜주지 않겠다. 그 대신 가격이 39,000원이니까 싸잖아. 그럼 애플워치 사서 써라. 그 말이거든 이거. 당연히 다 동봉돼 있고 39달러인 줄 알았지? 그걸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까? 왜 39,000원이야? 썩 좋지 않은 플라스틱인 것 같고 거기에 충전기는 동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만 있고요. 충전도 원래 에어팟은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실리콘 케이스 그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석처럼 붙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우리 공돌이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는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침대에 실리콘 케이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케이블도 연결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케이블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야, 검은색은 깔 필요도 없겠다. 필름 준 것 같은데? 애플워치 보호 필름을 왜 주냐? 애플워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이거 플라스틱 링이라고 해서 무슨 이상한 링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설명서에는 그걸 어디 쓰는지도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충전기 규격이 5V 1A, 5V 1A, 9V 1A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W, 5W, 10W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5W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가 10W 충전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5W 충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장했던 10W 충전은 안 되는 거예요. 벨킨 거 쓰면 7.5W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증 안 된 제품들은 대부분 5W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이건 마치 10W가 충전되는 것처럼 적어놓고 실제로는 애플워치만 10W인 것 같아요. 제가 킥스타터 제품이 이때까지 한 5개인가 6개인가 주문했던 제품이 그거였는데 실제로 온 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2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들도 엄청나고 제품도 개판이고 제품이 제대로 된 걸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